세계 불교를 가다 네팔 불교 2강 시작하겠습니다. 네팔의 현대 불교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룸비니 공원의 이제 성역화 프로젝트지요. 룸비니 성역의 핵심은 길이가 4.8km, 폭이 1.6km입니다. 말하자면 그 룸비니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역 중심부에는 이제 국제사원구역으로 각 나라의 사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가게나 호텔, 식당들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원구역도 동서로 구분하여 동쪽은 상자부 불교권인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사원이 자리잡고, 서쪽은 대승불교권인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계통의 이제 사원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사가모니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성역화하여 전 세계 불교도들과 일반인들이 방문하여 부처님의 위대한 발자취와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는 성인 탄생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룸비니 개발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은 세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성역 정원 지대가 있고, 사원구역이 있고, 또 룸비니 마을구역으로 3분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성역 정원지대에는 이제 고타마 부다가 탄생한 지점인데, 마야 대비 사원, 아소카 석주, 수투파들과 사당, 수투파란 건 이제 탑이지, 탑. 그다음에 사당, 정원과 나무와 연못이 있는 곳입니다. 룸비니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이제 공간이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사원구역에는 동서 사원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동쪽 구역에는 상자부 남방불교 권인 버마, 네팔,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사원과 윗바사나 명상센터 등이 이제 들어서고, 서쪽 구역에는 한국을 비롯한 15개의 대승불교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룸비니 빌리지 그 마을 구역에는 이제 호텔, 뭐 숙박업소와 병원, 학교, 우체국, 박물관, 도서관, 국제불교연구소와 관광정보안내소 등이 이제 들어서 있고, 일본 불교도들에 의해서 세계평화탑이 이제 건립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불교 정상회의가 열렸고, 룸비니는 세계평화의 원천이며 가장 성스러운 불교 순례지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중심지라고 이제 선포한 바 있습니다. 2004년에도 제2차 세계불교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0개항의 평화 실천 방안이 이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룸비니는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등록되었습니다. 카필라 와스투는 고타마 시타르테 이제 고향이죠. 29세 때까지 양육되고 왕이 계승을 위한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출가하기 전까지 생활했던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8세기형 카필라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인도 철학자가 살았던 곳으로 지명은 그 이름에서 이제 유래한다고 합니다. 기원전 7세기형 특히 히말라야 기슭에는 많은 자유 독립 국가들이 이제 출현했는데, 이 카필라 와스투도 그런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로서 석가족은 이곳에 자리를 잡고 부족 단위의 조그만 공국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 남쪽에는 코살라국이 있고, 기원전 8세기 정도가 되면 코살라국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그 신론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마하왕서에 따르면, 카필라와스투는 고타마 부다 시대에 코살라국에 정복되고 합병된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진의 보편법사는 기원 후 4세기 말 이곳을 순례하고 카필라와스투가 고타마 부다 시대에 코살라에 병합됐고, 극히 소수의 비구와 사람들이 기울어진 승원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왕궁 터를 봤다고 그 여행기 불국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이 좀 있고 이제 스님들 몇명 있었다 이런 얘기죠. 약 2세기 후 이곳을 찾은 당 현장 삼장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처음 만들어진 성벽은 공고하게 그대로 있었으나 사람들도 별로 없고 황폐화된 마을 정도였으나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였다고 대당 서역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힌두의 손에 들어갔다가 기원 후 9세기가 되면 무슬림들의 손에 들어가서 불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오랫동안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카필라와 숲들은 룸비니에서 북서쪽으로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도 네팔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룸비니를 순례하고 바로 이곳 카필라와 숲들을 들려서 이제 사위성으로 가는 그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사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칠불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 구나 한무니 불이 이곳에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수황자부의 붓다왕사 전승에 의하면 구나 한무니 불은 29불 가운데 26번째 불이고 7불 가운데는 다섯 번째이고 현겁 5불 가운데에서는 두 번째 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이제 불이 있었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계속 이렇게 이제 다음 또 시기의 부처님은 이제 미륵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현겁 시간론에서 현겁의 첫 번째 부처는 구리손불, 두 번째는 구나한무니불이고 세 번째가 가섭불이고 네 번째는 고타마 붓다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미륵보살인데 미륵불로 출현한다는 것이죠. 미륵보살은 지금 보살 신분이지만 성도를 완성한 다음 미륵불로 출세하여 순수 정법으로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불교 내세론입니다. 불교의 메시아 사상인 미륵사상은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들어와서 미륵신앙으로 발전, 승화되어 최근세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불교 내세론입니다. 이런 경전적 근거에 입각하여 자칭 미륵불이라고 이제 사이비들이 가끔 일어나 혹세 무민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붓다왕서는 빨리어 경장의 소부의 14번째 책으로 고따마 붓다와 24불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이제 서구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따마 붓다에 대한 전기는 아시바 고사의 마명이죠, 마명. 붓다짜리따. 불소행찬이라는 서사시 형식의 고따마 붓다 전기가 있습니다. 아시바고사는 이제 마맹이란 이런 시인이 저장한 불타 전기 문학입니다. 마맹은 고대 인도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칼리다사가 출연하기 전 최고의 시인으로서 이 작품은 고전 산스크리트로 썼다고 합니다. 서역 출신인 단무참 미 한역을 했죠. 붓다짜리따는 인도와 동남아 등지에서 매우 인기리에 널리 익혔다고 하고 인도와 실론 그리고 스리비자야국 스리비자야라는 건 지금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한때 불교가 참 대단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국이 되었습니다만은 활약했던 당나라 의정법사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명은 대승 기실론 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고 이 논설은 최근 서구 불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 찬술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인도에서 만들어졌냐 중국에서 만들어졌냐 이제 논란이 있지만 참 내용은 그 아주 너무나 뛰어난 책이죠. 고따마 붓다가 카필라 와스투에서 겪은 가장 극적인 일은 출가할 때 태어난 아들 라훌라와의 이제 드라마이죠. 고따마 붓다가 성도한 후 1년, 카필라바스도 왕궁을 떠나서 7년 만에 돌아온 그에게 전 부인 야소다라는 라훌라에게 저분이 너희 아버지이니 모든 유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자. 라훌라는 고따마 붓다에게 가서 요청하자. 고따마 붓다는 답을 하지 않자 라훌라는 계속 요청하면서 고따마 붓다를 따라 나서자 고따마 붓다는 수제자 사리불 존자에게 라훌라를 스님과 공동체에 입문시키도록 말했습니다. 이로써 라울라는 불교 역사상 최초의 사미가 되었고, 7세 이상 어린이도 승가에 입문하는 전통을 남겼고,
라울라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고타마부타 10대 제자에 올랐습니다. 고타마부타의 가족사는 모든 불교도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고 5세 이제 전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7세 이상이면 이제 3인이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출가하기 전이니까 아들을 갖다가 이제 스님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 후에 뭐 덜어 있어요. 보면 출가하기 전에 놓은 자식을 나중에는 이제 출가시켜 가지고 스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뭐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 불교 2강에서는 룸비니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그걸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룸비니는 지금 룸비니는 이제 세 구역으로 지금 그 개발이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부처님 탄생지인 그 지점, 그리고 마야 대비, 또 무수, 뭐 아석과 석주, 뭐 연모 등등이 이제 있는 아주 성스러운 그런 구역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비구역인데 이제 정원, 가든이라고 그러죠. 룸비니 가든, 그 말하자면 사원구역. 인터내셔널 이제 템플 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쪽에는 상자부 불교, 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불교가 사원들이 있고 또 이제 서쪽에는 이제 대승 불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뭐 이런 불교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역에는 마을, 빌리지가 있죠. 거기 이제 성지 순례로 온다든지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또 자고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의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인 카필라 와수트는 뭐 가보면 그렇게 뭐 지금 개발되지 않고 이제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이제 고향이라는 이런 얘기고. 그러나 거기는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었다.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이제 유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탄생한 룸비니 동산, 그 다음에 고향인 카필라와수뚜 여기를 좀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이제 라울라 아들을 그 바로 이제 탄생하자마자 출가해 가지고 7년 만에 와서 그 이제 데리고 가서 그 3위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10대 제자가 될 정도로 이제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팔불교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